조코비치님이 들어왔습니다. Long time no see, 머들리. 야, 노박 조코비치인데 어디야? 한글로 들어왔어. Long time no see, 머들리. 와, 참. 노박 조코비치 빅팬. 자, 안녕하세요, 머들리 TV 이영택입니다.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테린이 유튜버 윤가지가지입니다. 아, 네. 윤가지 채널 구독해주세요. 가지가지 하에. 네, 자, 우리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송아 코치입니다. 아, 안녕. 네. 유튜브 채널 홍보해야죠. 네, 채널. 제 유튜브 아송 TV. 근데 제가 지금 한 달째 쉬고 있어가지고. 왜? 강아지를 입양하게 되면서 지금 데려온 지 딱 한 달 됐는데 그 아이를 보느라 좀 정신이 없었어요. 아, 수상한데? 야, 이거 막 테리스로만 계속하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강아지로 유튜브를 해서 올리려고. 아,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 찍어놓은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진짜. 야, 지금 이거 개털 날리는 거 아니지? 아, 제 옷에 털이. 야, 뭐가 막 날리? 개털 날리는 거 아니지? 뭐가? 갑자기 날려서 개털. 아, 진짜 너무 많이 벌어진다. 개털 아니야? 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봐, 그게 왜 그러냐면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뭐 이런 거 올리는 거 꽤 많더라고. 그게 조회수 잘 나요. 아, 많아. 사람들 많아. 지금 되게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몇 명 들어왔냐면, 자, 200명 들어왔어요. 210분 들어오셨어요. 210분. 조코비치님이 들어왔습니다. Long time no see, 머들리. 야, 노박 조코비치인데 어디야? 한글로 들어왔어. 야, 닉네임이 한글로 써놓고 Long time no see, 머들리. 와, 참. 노박 조코비치 빅팬. 아이, 반갑습니다. 네. 지금 메드베드프 경기 시작했다는데요? 메드베드프 경기는 들어갔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디 한 군데를 계속해주지는 않는구나. 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자, 12형택이죠? 12형택. 예. 자, 2-1. 이렇게 되면 어느 게임이 끝나야 우리도 끝내야 될지. 그럼 어떻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럼 언제 끝나는 거예요?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일단은 저희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또! 누구? 야, 이거 1불 99를. 감사합니다. 야, 1불 99. 이거 해외에서 보내주셨네. 미국을 하고 하는 거. 예. 어우, 지금 2불 99로 4불 99. 야, 제가 자극해서 금액이 계속 오르고 있대요. 아, 그러니까. 10달러 주셨습니다. 와, 18달러. 샌프란시스코 가자. 18달러. 자, 이거 이제. 아, 용뱅 테니스. 용뱅 테니스.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용뱅. 용뱅님, 여기로 오세요. 지난번에 나왔다가 긴장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고. 아, 좋습니다. 역시 용뱅.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계속 다른 분이 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저 미국 갈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인디안 웨스 게임을 갈 예정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프랑스 오픈, 뭐 윈블든 이렇게 단체로 가시잖아요. US 오픈도. 인디안 웨스도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호인 분들이 사실 선수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아시더라고. 와, 맞아. 솔직히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불렀는데 지금 가지가지 씨는.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리액션 받고. 네, 그러면 리액션 진작에 좀 얘기를 해주지. 그러면 그런 정보를 많이 아시는 분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오늘 매대비나 알리아신만 공부를 엄청 해왔어. 아, 무슨 공부를 해갖고 왔나요?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막 써왔어요. 아, 그러니까 막 난 이것까지 갖고 오길래. 나무위키 찾아가지고 이렇게 써왔다고. 나무위키를 찾아서 써갖고 왔어요? 근데 이거 안 하나 봐 지금. 그래서 할 말이 없어. 그냥 이거라도 읽어요. 읽을까요? 괜찮아요. 네. 네. 자, 매드베드프는 뭐 어땠습니까? 27살. 198cm.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두 선수가 지금까지 6번 경기를 했는데 매대비 6번 다 이겼습니다. 아, 진짜요? 좋은 정보 가져왔죠, 제가. 와, 이런. 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네. 선수들끼리 6번부터인데 6번을 다. 그럼 이게 심리적으로 사실은 메데베데프는 완전히 딱 앞서 있는 거야. 그쵸. 그리고 나서 알리아심은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가거든. 쫄렸겠지. 서브 게임부터 쫄았잖아. 그럼 이제 이러면 이제 아,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거든. 좋은 정보. 그쵸. 네, 그리고 계속 해봐요. 그리고 메데비 호주 오픈이랑 US 오픈에서 강합니다. 하드 코트. 그렇죠. 하드에서 강. 메드베드프는 클레이에서 자기가 진짜 되게 못하는 줄 알아요. 근데 작년인가 언제 재작년인가 좀 잘했어.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 하네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좀 바뀌었겠죠. 배달의 목적? 드디어. 오늘의 목적. 맛있겠다. 오늘 치킨은 약간 그쪽인 것 같아요. 간장 프라이드. 주말에 이렇게 또 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불쌍하게.
원래 이러는 거야. 이게 또 라이브에 또 묘미지, 라이브에. 아유, 감사합니다. 저 감독님이랑 술 처음 먹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가 나랑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그거 아니었냐? 한참 내가 운동하고 그럴 때는 또 안 먹었고 막 이러니까. 구독자분들도 지금 뭐 맥주를 한 잔, 한 캔씩 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짠! 철. 짠! 소개돼요. 자. 짠! 예, 아. 좀 해라, 짠! 아. 앞에 사람만 하지 말고 짠! 아니 짠하자고 하고 있는데 다들 앞으로만 넘는. 아, 강남님을 하기 싫고. 진짜. 아, 좋습니다. 예. 이게 언제까지 방송을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어서. 아, 매듭매듭 하고 있답니다. 예. 오늘 이거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요. 나는 이러고 싶었었어. 방송에서 하면 막 말도 못하고 실수할까봐 막 이러는 거 말고. 아, 네. 오, 한다 한다. 자. 한남. 제가 공부해온 두 선수. 매드베드프 98년생. 자, 알리아심 것도 하나 해주세요. 알리아심은 2000년생입니다. 알리아심 그 코치가 그 나달 그 삼촌이. 삼촌, 맞아요. 했었죠? 지금 안 하네. 클레이 코치에서도. 자, 메드베드프 선수하고 알리아심 선수. 첫 세트 메드베드프 선수가 6-3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세컨 세트는 알리아심 선수가 서브 리턴을 브레이크 했습니다. 자, 알리아심 선수가 2-1에 본인 서브 게임 세컨 세트. 아, 리턴을 엄청 뒤에서 하지. 리턴을 거의 펜스에 붙어서 해야지 진짜. 매듭이 원래 되게 뒤에서 치는 뭐 베이스 라이너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자랑할 때 퓨리어스가 막 이거 놓잖아. 짧게. 아... 자, 뒤에서 리턴하니까. 오, 매듭이 항상 저러고. 항상 짜증나지 항상. 와, 불만이 많아. 매듭 선수의 코치는 잘 안 쳐다봐요. 하도 저렇게 하니까 잘 안 쳐다봐 어떨 때는. 엄청 예민한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선수들, 테니스 선수들이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이렇게 깎는 거. 드랍샷. 하면 돼요. 그런 거는. 그건 하면 돼. 연습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연습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사실 드랍샷을 놓는 공도 이렇게 세면 안 돼요. 드랍샷을 놓기가 힘들어요. 아니, 저의 표정 너무 네? 웃겨요. 경기 어? 보는 거. 아니, 경기 보는 거 저의 표정 너무 웃겨. 아니, 진짜? 너무 심각해. 이 카메라는 지금 찍는 게 아닌 거죠? 이거 찍고 있지. 아, 찍고 있는 거예요? 찍고 있지. 그럼 불 들어가 있잖아. 메데베프가 좀 많이 이기고 있어, 지금. 참 희한해. 난 공 치는 폼 보면 진짜 솔직히 저렇게 치는 폼을 선수들한테 얘기를 하겠냐고. 야, 이렇게 쳐. 여기. 목걸이도 막. 이렇게 쳐, 엄마.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고. 애들 가리키는데, 야, 이렇게 쳐. 야, 매드베드처럼. 야, 이렇게 쳐.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저거를 진짜. 아... 감독님, 테니스 재능 대 노력 둘 중 어떤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재능이지. 그러니까 재능이 중요한데 결국은 노력이 이기더라고. 진짜 너무 재능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근데 페데러는 재능이 있으면서 노력까지 하잖아. 키리오스는 재능이 좋은데 노력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지. 노력을 안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여기 야리까 야리까리님이야? 아리까리야? 야리까리? 야리까리 야리까리 아 야리까리. 일단은 지금 신청을 받기가 좀 어려운 게 내가 게임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내가 수술을 한 이유는 올해 10월이나 11월에 일본에서 45세 이상 데이비스컵 국가대항전이 있습니다. 그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수술을 했고 이영택을 이겨라 단식 게임을 더 많이 선수들하고도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한 겁니다. 거기에 송아 코치가 첫 번째로 나오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 약간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내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아메리카노 막 20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구독자들한테 이렇게 딱 줄 수 있는. 아, 괜찮다. 자, 메드베드프가 다시 서브게임 잡은 4-3으로 앞서고 있고요. 알리아심 서브의 홀리 서리. 자, 에이스. 오, 에이스. 자, 에이스로 게임 가져갑니다. 4-4. 201km. 와이드로 빠지는데 201km가 나왔어. 오. 와, 토스 높죠? 되게 키
자, 알리아 씨 키가 몇입니까? 193. 아, 입니다. 메드메드프. 둘 다 193이었어요. 아, 그러면 메드메드프가 좀 더 큰 것 같은데? 198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랬나? 잠시만요. 198이라고 한 것 같은데. 검색해주세요. 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198. 아, 머드리컵 당연하죠. 당연히 엽니다. 머드리컵 당연히 해야 되고요. 여자 선수도 중국처럼 많이 진출해요. 아, 그렇죠. 장수정 선수하고 한나래 선수 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좀 많이 좀 시합을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많이 다니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 나가서 그렇지. 자, 메드베데프 선수가 6대3, 6대4 두 세트를 앞서고 있습니다. 가져갔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되면 약간 메드베데프는 이제 좀 빨리 끝내려고 할 거고. 또 바꿨네요. 자, 우리는 메드베데프 게임을 봐야 되는데 지금 디미트로프하고 얘는 어디 나라인지 모르겠네. 자, 지금 3세트 6대6에 타이브렉 3대1. 와, 이것도 2대2 갈 수도 있겠다. 야, 윤가지가지 대기업 채널도 출연하고 출세했다. 그렇죠, 할리우드. 아. 할리우드 두 번째 출연. 이야, 디미트로프가 역전을 했습니다. 지고 있다가 6대5로 역전을 했어요, 타이브렉에서. 이야, 또 스매시로. 와, 간지난데. 이러면 기세가 넘어오죠. 당연하지. 디미트로프를 좋아하는 관중들이 많죠. 재밌겠다, 저기서 보면. 아, 재밌지. 더블 폴드. 아, 이건 아니죠. 저 내전원인데. 저렇게 어렵게 따는 거야. 아, 이건 정말 확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냉수를 그냥 갖다가. 나 저만 위해. 남일 같지 않네요. 테리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4강에서 시너하고 조코비치랑, 그렇죠. 뭐 특별한 그런 거 없으면 그렇게 아마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3세트 게임하고 5세트 게임하고는 좀 달라요. 5세트를 그래도 좀 많이 뛰어본 선수들이 체력 안배?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있어서 그랜드슬램에서는 좀 많이 좌우를 합니다. 네. 어? 끝났다. 아, 야, 디미트로프가 더블이 결정적이었네. 야, 더블 폴트가. 야, 그래도 매너 너무 좋아요. 멋있어, 멋있어. 상대 코트까지 넘어가가지고. 어? 멋있어, 멋있어. 알리아심하고 메드메데프는 3세트 4대2입니다. 4대2. 4대2의 메드메데프 서브입니다. 저희는 요 게임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대성이라는 게 이게 6번 연속으로 지니까 심적인 것도 아마 굉장히 좀 클 거예요. 메드비 우승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좋고.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선수들이 5세트잖아요. 그 체력 안배가 되게 중요해요. 저렇게 쉽게 이겨주는 게임이 있으면 물론 하루를 쉬는 거지만 저게 계속 누적이 되거든. 유리하겠네요, 이렇게 빠르면. 메데비 21년, 22년에 호주풀에서 준우승했대요. 두 번 다 준우승했으니까. 아, 그렇죠. 이제 우승할 때가 됐다. 나다한테도 지고 뭐. 그렇지만 뭐 준우승하면 계속 준우승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주를 막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뭘. 이게 준우승하고 결승하고는 되게 달라요. 그랜드슬램 우승을 해본 사람이 또 해보는 거야. 메드메데프가 어쨌든 US 오픈에서는 우승 해봤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네. 다들 힘들어 보이시네. 힘든 게 아니라 맥주를 먹으면서. 아, 눈이 풀리고 있어. 지금 힘든 게 아니라 맥주를 먹으면서. 아니, 보리차를 먹으면서. 네. 머리. 자, 지금 이게 싹 저거 하는 거예요. 네. 배불러서 지금. 그렇죠. 신어가 있어요, 신어가. 신어도 어느 정도 우승 후보로 좀 거론이 됩니다. 알리아심 서브게임 폴업. 메드메데프는 본인 서브게임을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걸 그냥 준 거예요, 거의. 아, 졌다고 봐야지. 아, 힘 안 빼고. 뭔 얘기인지 알죠? 예, 그렇지. 아. 본인 이제 확실히 이제 잡을 수 있는 그게 되니까. 힘 안 빼고 가는구나. 아, 존킴 님이 머드리 님 상해에서 루비치치 이긴 기억나는데. 아, 아니요. 상해가 아니라 베이징 대회였습니다. 베이징. 그 로저 페데러 코치였죠. 예. 자, 이제 메드메데프 서브의 서릴럽입니다. 5대 3의 서릴럽. 자, 여러분,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아, 저도 현역 때 한 5시간 해 봤죠. 양쪽 다리 쥐 다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게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윙크했어요. 메드베데프가 너한테? 아니야. 설렜어. 자, 메드베데프가 3세트 6대3, 6-3, 6-4, 6-3으로 이기면서 4회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좀 어떠셨어요? 네, 너무 빨리 끝났어요, 생각보다. 아까는 빨리 끝났으면 끝났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며. 오래오래 있고 싶었는데, 네? 감독님 옆에. 언제까지 해야 되냐며. 많이 아쉽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아, 자, 성화 코치님 어땠습니까? 솔직히 요즘 하이라이트 말고는 제대로 처음부터 본 적이 없어서. 우리도 처음부터 잘 못 봤어, 또. 아, 맞네. 처음부터 네. 못 봤는데. 근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알리아심이 너무.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섯 번을 연속 진 게 커. 그러니까 이기고 있어도 뭔가 그러니까, 의심이 네, 될 것 같아. 그게 이기면서도 아 내가 진짜 이기나 이기나 맞아.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주말이지만 또 이렇게 또 같이 해주신 분들 또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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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